안녕하세요, 밍글라바. 미얀마 소녀와 한국 청년 채널의 송입니다. 지난해 추석 영상 때 인사 올리고 2022년 설에 이렇게 또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. 저번 추석 인사 영상 때부터 저희가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.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다시 일상 브이로그 채널로 돌아가자고 결정해서 미얀마 소녀와 한국 청년 채널에서 나이송TV로 채널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 이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. 현재 저는 현이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, 현이도 미얀마 현지에서 한국에 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빠르면 이번 연도 말쯤에 현이와 함께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. 워낙 상황도 안 좋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네요.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현이가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앞으로 3-4개월 뒤쯤 먼저 다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. 제가 현이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, 저희 채널이 브이로그 채널에서 어떻게 미얀마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 되었는지 등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. 추후에 현이의 한국행이 확정된다면 이 부분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. 저희 채널에선 앞으로 미얀마 소식에 관한 건 전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미얀마 현지 소식을 접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도우려고 합니다. 벌써 2022년 설도 끝나가네요. 그리고 미얀마 쿠데타 1년이 되었습니다.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꼭 현이와 함께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남은 설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